그 지난해 이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뭐 이런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IPO를 했는데 IPO 할 당시에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공모주를 많이 받으려고 보호 회수를 많이 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호 회수가 지금부터 이제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즘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또 이제 보호에서 물량이 풀린다고 하니까 주주들의 좀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카카오뱅크 6개월 그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관들에게 배정된 물량 중에 36%나 해당되는 물량이었습니다. 요즘에 워낙 또 성장주가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42,300 50원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카카오 뭐 경영진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질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고요. 여전히 공모가가 카카오뱅크가 39,000원이었어요. 그래서 공모가로 웃돌고 있어서 사실 기관들이 팔고 나가지 않겠냐. 이제는 뭐 손실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약간 바닥이다. 여기 지금이 저점 신호 아니냐. 좀 이렇게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행히 오늘 뭐 이렇게 크게 오버행 이슈가 있었지만 넘기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게 선반영하니까요. 선반영하니까 아마 미리 빠지고 막상 그게 이제 노출됐을 때에는 오늘은 아마 외국인들이 산 거는 제가 보기엔 그동안은 이제 공매도 했던 물량을 바이백하는 물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크래프톤도 10일? 그죠? 네, 10일에. 10일입니다. 보호해수 물량 풀린다는데요. 그동안 뭐 주가 흐름이나 이런 건 어떤가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1월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이 크래프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제가 있었던 광주 붕괴 사고가 있었던 HDC 현산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크래프톤이 무슨 문제가 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뭐 신작 게임이 예상외로 흥행하지 못하고 뭐 배틀그라운드 IP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나 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올해 아마 신작 게임 2개 낸다고 하고 오늘도 사실 5%대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크래프톤이 NFT 이런이나 이런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얘기를 잘안 했었는데 오늘 이제 서울 옥션 블루랑 NFT 관련해서 MOU를 맺어서 앞으로 NFT 뭐 아바타라든지 이런 사업하겠다. 그래서 또 오늘 또5% 정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지만은 뭐 이제 10일에 또 이렇게 만약에 보호 6개월 물량이 풀려도 그렇게 크게 빠질 것이냐 지금 사실 투자자들이 원했던 것들은 이런 신사업이나 새로운 게임들 소식인데 그런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뭐잘 방어해주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이런 전망을 해보고 뭐 오늘 10일이면은 또 이것도 기관 전체 발행 주식 물량 중에서 30%가 보호해서 물량이 풀리는 거긴 한데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뭐 이제 카카오뱅크가 많이 하락했으면 이것도 약간 걱정이 컸을 텐데 조금 이제 기대해볼만 하지 않나. 오늘 NFT 사업 소식도 말하면서 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전에 이미 반영을 많이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크래프톤의 펀더멘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합리적인 예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